땅끝 한 조상을 떠니
알프스 여전형 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? 네, 저희들 알프스 요들 망아파타는 연수문화원 소속으로서 2016년도에 우리 현재 방윤식 원장님이 처음 시작해서 그리고 김종옥 선생님, 또 강혜수 선생님, 전다운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활동과 또한 봉사와 그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요들을 발표하는데 아깝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요들 인원이 약 한 32명 정도의 요들 인원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. 아, 네, 멋진 팀인 것 같습니다. 3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연습을 금상도 저희 영광을 갖고 왔습니다. 네, 실제로 아까 보셨지만은 얼마나 그 요들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거기 회장 이상 모든 사람들이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.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모 방송국에서 저희들을 촬영하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곡성까지 같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촬영해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방송까지 방영했던 이런 연단의 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대되시나요? 네. 네,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첫 번째 신화추동 무용단의 첫 번째 공연으로 장구춤 보여주시겠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세요.
중요한 지도를 맡고 있는 이순식입니다. 좀 남자 이름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. 그래도 한국무용 지도를 맡고 있어요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한국무용은 우리나라 전통무용도 있고 천장무용도 있지만 저희는 그 두 개를 다 겸해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통무용 할 때가 있고 또 천장무용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무대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